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죠?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희 집 앞에 이제 저수지예요. 요 저수지를 보고 추운지 안 추운지를 제가 판단합니다. 지금 저눈 쌓인 부분 말고 가운데도 지금 꽝꽝 얼은 거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지가 않아서 여기 오리들이 놀고 있다가 다 오리들이 다시 저 호수로 넘어간 상태고, 여기는 이제 고인물이다 보니까 보통 영하 한 7, 8도 떨어지게 되면, 근데 이게 한 적어도 얼으려면은 하루 정도는 추워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춥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얼은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요게 한 2, 3일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강가가 아니, 저, 아니 호수가 옵니다. 강은 아니고 저 호수예요. 저 앞에 호수가 얼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솔직히 춥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게, 몸이 이제 그렇게 적응을 한 건데, 예전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이 들어서면은, 여기 저수지는 물론이거니와, 저기 호수도, 뭐, 겨울 내내 얼어 있었어요. 겨울 내내 얼어 있었고, 저기 가서도 썰매를 샀었고, 여기서 썰매 타고 놀았었어요. 여기가 꽝꽝 얼면, 썰매장으로 최고입니다, 여기가. 진짜 최고예요. 썰매장으로 최고예요, 여기가.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그렇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오늘 같은 이 최저 기온으로 한 3, 4일만 가면은 여기서 맘 놓고, 놀아도 돼요. 썰매 타고.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여기서 계속 썰매 타고 놀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낚시도 여기서 하고. 다시 옛날 생각이 나요. 옛 추억이 나고. 어느덧,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저기지만 어쨌든 여기서 생활한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고, 근데 제 나이만큼 여기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있고 제 원주민이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올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참또올한 해가 되게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차도 바꾸게 되고, 장비도 이제 갖고 싶었던 이런 장비들도 갖게 되고, 정말 이제 차도 고압세척기를 이제 세팅할 때는 이제 고압세척기만 세팅해라 하면서 이제 13마력부터 35마력 갖는 게또 꿈이었었고, 또 이렇게 또 노출로 다니다가 또 이렇게 또 벤으로도 바꾸고 싶었고, 차도 또 내가 갖고 싶었던 이 양문 요걸로 또 세팅을 하게 되고, 정말 올한해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장비들 뭐 세팅하다 보면 한 해가 금방 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갖고 싶었던 또 리스트 내시경도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구매를 하려고 하는 장비들은 솔직히 조금은 있어요. 조금 있지만 그것이 일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장비 구입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추려고 합니다. 그만 멈추려고 하고, 이제는 이 장비 가지고 어떤 하수구도 다 뚫고 다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장비 구입은 이제 멈추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돈을 벌면 장비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채워나가면서 이렇게 장비까지 구입을 하고 세팅한 거에 대해서 전제 스스로 되게 뿌듯해요. 이렇게 할수 있었다라는 게. 그만큼 부지런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몸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즐기면서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정말 돈을 벌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이제는 즐기면서 할 거예요. 사실 지금도 더 벌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이들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그렇게 일하고 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좀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할 때가 있고. 그래서 좀, 이제는 조금, 라이프 생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즐기면서 하려고 하고, 이제 돈도 장비 사는려고 이제 모은다기보다는 이제는 제 취미 활동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쪽으로 좀 쓰고 싶어서, 사실 제가 과거에 모터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제 지인분들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한때 타고 다녔던 차가 아마 희귀차 중, 그러니까 좀 또라이, 저도 한번 미치면 좀 약간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뭐에 한번 미치면 또라이예요.
그렇게 항상 좋아했던 게 제가 모터 스포츠를 엄청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을 좀 했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그러다가 지금 또 이제 그러면 좀 취미 활동 이제 나이 먹고 좀 즐길 수 있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사고 싶은 게 이제 바이크. 바이크 중에서도 이제 사고 싶은 모델이 하나 있어요. 갖고 그걸 나중에 제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 할 사람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고 바람도 쐬고 다니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표 하나는 그겁니다. 이제는 일도 라이프처럼 좀 즐기면서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너무 이제 일에 너무 이제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맘 편히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올한 해도 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저 스스로 그래도 좀 목표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거 있어서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도 하면서 좀 나의 생활도 좀 즐기고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과 또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벌써 저도 제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이제 중반인데 제 나이가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40년을 넘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앞에서 물놀이를 하고 썰매를 타고 했던 게 엊그저께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이제 10년만 지나면 50이 넘고 이제 좀 있으면 더 넘으면 이제 환갑이 되는 나이가 금방 올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돈만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물론 돈이 있어야 뭘할 수는 있죠. 물론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할건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돈을 벌면서도 왜냐면 돈을 벌어놨는데 나중에 내 몸이 안 따라주고 이미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엄청난 후회를 할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런 부분들이 후회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일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바람도 좀 쐬고 이제는 좀 놀러도 좀 다니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 차와 함께도 또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지금 비록 제가 혼자 지내지만 언제까지 제가 혼자 지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와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냥 그러려고 합니다. 네,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아무튼 저도 제 스스로한테 올 한해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싶고 아무튼 제 유튜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계속 전화 오고 문의가 오는데 뭐 하수구 일을 가르쳐 달라 오겠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누굴 가르친다는 게 쉽진 않았다라는 걸 너무 느끼게 됐고 제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연락을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올한해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